예, 방금 이채연 기자가 전해온 것처럼 삼지연 관현악단은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공연단체입니다. 20대 초반 여성들로 구성된 삼지연 악단이 확장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 공연을 위해서 새로 꾸려진 악단인지 그리고 현성울의 모란봉 악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게 아직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미국 디즈니사의 만화 캐릭터 미니마우스가 등장합니다. 미니마우스의 발걸음에 맞춰 주제곡이 연주됩니다. 다음 달 대한민국에 오는 삼지연 관현악단과 유사한 이름인 삼지연악단의 작년 새해 기념 공연입니다. 삼지연악단은 20대 초반의 여성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모두가 20대 초반의 멋쟁이, 쌩쌩한 젊은이 50여 명으로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한 쟁쟁한 연주가, 곡창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주 도중 단원들이 악기를 놓고 손뼉을 치며 청중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공연을 보여주는 이른바 신세대 얼짱악단입니다. 다만 삼지연악단은 50여 명 정도로 14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 관현악단과는 같은 악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삼지연 관현악단이 삼지연악단에서 변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현성월 등 오란봉 악단의 포함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